아, 건설주 가지고 나오셨군요. 대표 건설주들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지능기업까지 GS건설, 대우건설, 현대건설, HDC, 현대산업개발입니다. 네, 뭐 모든 분들의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. 건설주. 네, 뭐 건설주야 뭐 오늘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고 뭐 이미 다들 좀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뭐 LH 관련된 좀 사건도 있었고 네. 그리고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나와서 건설주들은 좀 끝나지 않았다.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반도체 친환경 인프라에서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렸던 섹터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건설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표적으로 선거 관련된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. 그다음에 이제 민간 쪽으로 좀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대형 건설사들의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일단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이런 뭐 주택에 대한 그런 물량들 그리고 분양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미 많이 좀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. 아무래도 건설주들이 이 한 50%에서 60% 정도의 매출을 이런 주택 분양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안정적인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런 부양책들이 나오게 됐을 때 대표적인 인프라 관련된 이제 건설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좋을 수밖에 없고 또 사실 철강 쪽이랑도 비교를 해봤을 때 그쪽에서 뭐 당연히 철강주도 뭐 자동차 조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지만 이런 건설 쪽에서도 좀 영향을 받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수혜적인 부분을 좀 같이 누릴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이런 지금 전반적인 선거에 대한 그런 이슈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그 좀 중장기적으로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수혜를 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지속적으로 이런 물량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 건설업황이 다시 조금 부동산 규제들이나 이런 부분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어려웠었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에서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뭐 지금부터라도 접근하시더라도 충분히 이런 흐름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. 그런 관점에서 좀 네.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도 부동산 관련 공약이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주 관심 갖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으로 타당할 것 같습니다만 네. 이 건설사 중에서도 네. 사업 부분이 다 다르고 네. 또 주택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, 인프라 투자하는 회사, 뭐 해외 투자 비중이 높은 회사 그렇죠. 다 다르잖아요. 네네네. 목적을 가린다면 어떤 사업 부분에 집중하는 건설사가 일단은 좋을까요? 뭐 재개발이나 주택 분양 쪽으로는 이제 뭐 GS건설이나 현대건설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뭐 GS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이 노리고 있는 이제 베트남 시장을 이제 한 2, 3년 전부터 굉장히 좀 많이 치열하게 나아가고 있었고 또 인프라도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지하철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HDC 현대산업개발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전반적으로 사실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뭐 특별하게 이런 대형 건설사들은 좀 같이 움직이고 오히려 대형 건설사를 선택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을 선택을 하실 건지를 결정하시는 게 오히려 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일단 대표적으로는 대형 건설자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할 때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천천히 가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은 대형 건설사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변동성은 있지만 조금 더 이런 탄력적인 종목을 하고 싶어라고 하시면 그때 이제 중소형 건설사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항상 건설 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후발주자로 뭐 레미콘이나 시멘트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쪽까지 같이 항상 후발로 계속 따라오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좀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첨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